공법상 계약 해제의 처분성입니다. 자, 공법상 계약은 일반 행정작용법 중에서 그 밖의 행정작용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공법상 계약을 해지를 하는데 그 해지를 하는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성이 인정되겠느냐는 겁니다. 이건 좀 요즘 뜨고 있는 주제예요.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고 부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처분성. 판례는요, 이 판례 문구 자체를 그대로 암기해야 됩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 관계를 종료시켰다고 해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사례 같으면 관계 법령에 불리 규정이 있는지로 판단해야 됩니다. 사례 연습도 나중에 해 주셔야 되겠어요.